이 이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혈자리 중에 견정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만졌을 때 아, 자연스럽게 닿게 되는 이제 제일 진짜? 딱딱한 이 승모근. 아, 요즘은 학생들도 아파요.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 여기를 지그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살살 이제 만져가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근육 긴장이 완화되기도 하고 피로도 좀 뭐 없어지고 약간 신경도 안정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 아플 때에도 도움이 되죠. 요거를 이렇게 네네. 혈자리를 아니 그 뭉쳐 있는 데를 타고 올라가면서 네네, 맞습니다. 계속 눌러주면 풀리더라니까. 누가 해줘야지 더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면 안 풀리더라고. 그렇지. 누가 해주면 좋아. 이게 누군가가 옆에서 해줘야. 맞아. 예. 미숙이 보고 해달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알려드리면 지금 뭐 신경을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약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오늘의 이제 주제인 피로 회복하고도 관련된 부위인데 우리 이제 배 쪽에 아래 배꼽 아래 단전이라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교감 신경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복강 신경총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곳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특히 배꼽 아래 손가락 두 개 정도 아래에 보면 기해혈이라고 하는 그런 혈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손가락 두 개 밑으로 내려가면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세가 안 좋거나 혹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게 같이 긴장되면서 엉키면서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살살 원을 그리면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서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시면 일단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가 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러면 여기 가슴 여기 눌러주면 아프다고 했어요. 아파요? 아, 저는 아프죠.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난 이건 안 아파. 거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세요? 갈비뼈를 만져도 아, 굉장히 나도 안 아파. 좀 더 위에 가는. 아 거기가 아니고요. 기방에서 제가 눌러볼게요. 진짜 여기. 아픈데. 아 아파요. 아 여기에. 예예. 예. 세계 평화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아.